우리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자신의 부정한 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한순간에 많은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의 인생의 가장 정상에 서면 항상 외롭고 죄를 짓기 쉬운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삼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에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의 손을 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삼손이라는 믿음의 인물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힘이 너무너무 커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뼈 하나로 수천 명의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과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삼손은 지도자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모함할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적인 지도자 신앙인이요, 힘을 쓸 줄은 알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은 사람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성으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 죄가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안타까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사탄마귀 편이기 때문이죠. 사탄마귀는 믿는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사탄마귀는 충분히 잘 알고 집요하게 유혹하여 우리를 타락시키는 힘이 사탄마귀에게 있습니다. 노아는 술이 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은 명예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가? 내가 죄를 짓기 쉬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사탄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을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디에 약한지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지면 안 되지만 일단 죄에 넘어졌다면 빨리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성도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진 죄는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습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고민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컨닝하는 거 있잖아요. 부정행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해갑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에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볼 때, 처음 대할 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습성이 된다. 마치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처럼 그 자리까지 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죄가 가진 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청년기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블레셋 여인과 율법에 금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로 인해서 또 부모의 반대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낙심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회개도 어떤 눈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가사라는 지역에 기생을 만났는데 거침없이 기생과 동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또 블레셋 소래 꼴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관계를 점검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죄의 힘은 강합니다. 죄의 힘은 강합니다. 네, 우리가 안 돼!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탁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하여 나의 죄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서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는 다섯 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도시마다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 삼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삼손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삼손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지도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직접 이기려 하니까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삼손을 이기지 못하자 삼손이 소렉 지방에 있는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드릴라를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제안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15절이 아니죠. 거액을 제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5절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은천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라에게 말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힘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방법을 알아오면 은 1,100을 주겠다. 각각 주겠다.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말하니까 5,500은 세겔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500 세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죠.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30세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을 일평생 소유하는 대가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83명의 종을 일평생 거느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금액을 삼손과 사랑에 빠진 이 여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신. 네. 아마 오늘날 말하면 수백억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삼손에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반면에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한 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을 나게 하시고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힘을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된다, 물질이 있으면 된다, 내게는 명예만 있으면 된다,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 된다 생각하며 그가 서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 드릴라가 삼손에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아멘. 이미 세 번이나 삼손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짓말로 알려준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되었을 때 여인의 무기는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눈물을 탁 뚝뚝 흘리면 참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내게 알려주시오. 여러분 삼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는 인생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삼손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아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야, 눈물 흘리는 것도 힘든데 재촉하여 졸으는 거예요. 재촉하여 졸읍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죄의 자리입니다. 삼손은 그 죄의 자리에 박차고 나와서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옳았습니다. 왜요?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린 운명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장이라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부모라는 순전한 지도 이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박차고 돌아서서 이 여인을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하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 중차대한 일 가운데도 죄에 잡혀있으니까 꼼짝을 하지 못하고 삼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후반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삼손이 중간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 여인이 울고, 이렇게 하자니 민족이 우는 너무 중요한 일들 가운데 박차고 나와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것이다,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 있으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과거에는 미진하다가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그게 내 인생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승승장구가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의 이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얽매임, 죄 가운데 사로잡힘은 내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의 호소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17절.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죄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서약한 이 나실인의 서약을 실토를 하면서 내가 머리가 밀리게 되면 내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삼손 맞습니까? 나깃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을 1,000명이나 물리친 용맹스러운 삼손 맞습니까? 여인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탁 대고 곤히 자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릴라의 황홀한 미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쾌락에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 그녀의 손에 들어있는 독을 보지 못하고 황홀한 미소를 보고 잠들어있는 이 삼손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황홀한 미소를 보고 그 손에 있는 독을 못 보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마음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마약도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도박도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유흥도 내게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황홀한 미소를 가지게 만들지만
죄는 그 속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중독되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이 들었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탁 대고 잠이 드니까 머리를 블레셋 사람이 쫙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머리카락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으로 가지만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무릎을 쉽게 꿇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삼손은 잊어버리고 머리도 깎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다. 낭떠러지면 금방 보고 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서게 되면, 낭떠러지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 급히 중단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지만 밋밋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밋밋한 길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걸어가도 좋으네 이러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둔감한 일입니다. 영성이 둔감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엉뚱한데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영성이 뜨거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연약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안경을 끼면 되죠, 저처럼. 근데 영의 눈은 안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밝아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 가운데 섰을 때 내 마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둔감함 때문에 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머리를 깎아놓고 삼손을 깨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싸있습니다. 잠을 깼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저들을 무찌를 것이다 했는데 자기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는데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힘을 믿고
그 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하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건강, 젊음, 가정 이것이 내 힘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면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달콤하고 머물고 싶지만 쓰나미처럼 몰려올 인생의 결과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결과물,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인생의 결과물을 생각하며 스탑, 중지, 그만 돌아서고 내려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민족을 구원한 삼손, 이제는 죄 가운데 서 있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깊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눈도 뽑히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초라한 신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물이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유혹 속에, 지금도 죄 가운데 서 있는 많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올바로 서야 됩니다. 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감옥, 어두운 감옥에 맷돌을 굴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 삼손이지만 하나님은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자랄라 그러면 또 깎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로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에게 머리털이 자라게 함으로 마지막 순간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삼손이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서 위기를 만나도 기도 안 해요.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 안 해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드디어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복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매력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가진 힘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힘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신 명예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인데, 삼손은 그 힘 가지고 자기가 그 힘의 주인인 줄 알고 폼 잡고 있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서게 되었지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마지막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주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도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 힘을 뺄 수밖에 없죠. 강제로 뺄 수밖에 없죠. 힘이 안 빠지니까. 우리 인생은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놀라운 일로 축복하시는 것이 영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힘을 안 빼, 힘을.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성도들은요, 좀 부들부들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들부들. 부들부들. 보기 좋죠? 여러분, 부들부들 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 좋아요. 오늘 삼손 보세요. 힘이 다 빠졌어요. 맷돌만 돌리다가 힘이 빠졌는데 맷돌 돌리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제대로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마지막 제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들어서 사용하는 유일한 때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 전적인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삼손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유혹을 생각해 보실까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유혹을 받고,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유혹을 받고, 인생의 노년에 서 있는 이들은 노년에 맞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죄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자리를 돌아서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늘 머물면서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